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명칭 유래는 삼국시대 신라 때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신라 혁거세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설아벌 또는 서벌, 사라, 사로라 불렀다는 기록이 있는데 훗날 이것이 도읍의 명칭으로 바뀌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을 차지했던 나라의 순서대로 그 역사를 살펴보자면 현재 서울은 백제 온조왕을 시작으로 약 500년간 백제의 수도였으며 오늘날 송파구의 풍남토성이 당시 왕성으로 위례성, 한성으로 불렸으며 이후 신라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신주를 설치하고 선덕왕 때 서울 지역을 한산주로 개칭했다고 합니다. 결국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한산주는 한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요. 시간이 흘러 고려가 건국되고 서울 지역은 다시 양주로 불리게 되었다가 고려 문종 때 남경으로 승격이 된 후 원 간섭기인 충렬왕 때 한양부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조선이 건국되면서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수도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일제강점 전기 시절 한양의 정식 명칭이었던 한성부는 경성부로 격화되고 마는데 해방 이후인 1946년 8월 10일자로 서울특별자유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면서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 공포와 함께 서울특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